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번 주에 그 전속 중계기야 한번 봐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한 문제는 매년 나옵니다. 자, 먼저 116페이지에 이제 전속 중계기야. 자, 여기서 이제 전속 중계기약은 바로 뒤쪽에, 이제 뒤쪽에 나옵니다. 121페이지에서 이제 전속 중계기약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내용만 꼭 점검해 보실까요? 가끔씩은 두 개도 나옵니다. 자, 먼저 전적으로 한 개업 공인주사한테 속한다. 그러니까 옆에 가서 계약을 안 한다. 자,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보통 다른 나라는 다 전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만 맡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빠르다. 옆집 안 가니까 바로 착수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 체결했을 때, 자, 의무가 뭐냐게입니다. 자, 의무가, 그 의무가 한 문제 몇 년 나옵니다. 자, 먼저 122페이지 보실까요? 자, 먼저, 자, 첫 번째, 전속 중개 계약. 자, 체결하면 뭐 하십시오? 공개하십시오. 자, 그러면 공개는 얼마 만에 하나의 요기입니다. 지체 없이도 있고, 7일도 있고, 2주도 있고, 작년에도 이제, 자, 상황 통보가 2주인데, 여기 공개에다가 2주 해서 이제 작년도 문제가 바로 그게 틀렸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122페이지 보실까요? 자, 밖에다가 내놔라 그입니다. 자, 전속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첫 번째 줄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은, 그리고 여기 이제 시기는 이제 그 서식에 나올 건데 7일 만에 공개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여기다 2주 그랬습니다. 자,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면 얼마 만에 공개한다? 7일. 근데 지체 없이는 아닙니다. 신문에 내려고 하면 자리가 없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주일. 그래서 7일 만에 내놓습니다. 자, 저 끝에 볼까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제 좀 다 바로 볼 거고요. 망에다가 인터넷 통신망은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거의 10만이 되는데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정말 심오하게 났을 때는 망과 이렇게 해서 이제 틀리겠습니다. 망 뭐라고요? 또는이었습니다. 선택입니다. 망에 내면 신문에 안 내도 괜찮고, 그리고 망에 냈으면 신문에 내면 되고, 망에 이제 냈으면 신문에 안 내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앞쪽에 있습니다. 또는, 정말 또는이지 망과 또는 망 그리고, 그러면 전혀 안 맞습니다. 꼭 전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공개하십시오. 전적으로 맡겨놨는데 손 하나 깠다가 안 하면 오히려 전속 중개 계약이 더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는 공개하라고. 공개 안 했을 때가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째로 볼까요? 비공개를 요청을 하면은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소리 때문에 반드시 공개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X. 공개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개할 거냐고. 이것도 등록 취소합니다. 그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벼룩시장 나오죠. 생활정보신문. 그런 데는 공개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일간신문. 일간신문에 공개하지. 그죠? 뽀대 안 나게. 애들 말로 정말 폼도 안 나게. 거기다 내려오면 어떡할 거냐고 합니다. 몇 사람만 볼 건데. 할머니가 또 다 죽어가실 건데.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활정보신문에 내면 공개 안 한 걸로 본다는 겁니다. 등록 취소 당합니다. 3년 동안 영업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개할 거, 이것도 정말 우리 기초문제, 우리 교재는 그걸 소개해놨는데, 요 공개할 거, 안 할 거, 인적사항 공개한다. 또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 합니다. 자, 먼저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종류, 소재, 면적, 확인 설명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벽면 도배 상태. 한번 뭔지 보시고요. 요 놈도 시험문제 자주 나옵니다.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상태. 이것도 공개하십시오. 그 집이 수돗물이 풍부한지, 전기는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아직도 도시가스가 아닌 집도 있고 계십니다. 주셔야 됩니다. 이제 도로,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그 집이 좀 편하냐 계십니다. 접근성 없어갖고 아주 하루 내내 그냥 걸어다닙니다. 15분, 막 2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바로 연계성 해서 이제 입지 조건, 그리고 환경조건, 볕이 잘 드냐고 그 집이. 그러면 동양 그리고 남양. 자, 우리나라는 그런 이제 향을 아주 심하게 따집니다. 그런 것들 알려주세요. 저기 서양 나안사, 북향 더안사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좋아하는 우리나라 방향도 있으니까 남양을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동양이고, 남양 동양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살아보면 남양이 압도적으로 더 좋고 오게입니다.
그 다음에 북향 제일시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5번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에서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제 중요한 문제 자주 나왔죠. 바로 주소, 성명 등 공개할 수 있다 이럽니다.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좋은 거라고 주소까지 써놓고 이름까지 써놓고 집한다네. 그러면 대건 야곡입니다. 누구 쫄딱 망해갖고 세종시 떠난다네. 그러면 아주 뛰어내릴 겁니다. 그 정도니까 안 돼. 물론 이제 세종시 팔고 서울 올라가려고 자 그럼 또 뜯어먹으려고 할 거니까 안 돼. 공개하지 말아라. 고수리합니다. 여섯 번째, 공법상 이용자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계입니다. 농림지역, 농지증 필요하네. 이런 것들이니까 소개를 하라는 겁니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끝난 건 아니다. 거래 가격이 아니라 거래 무슨 가격? 예정. 꼭 이런 것들을 속여보려고 합니다. 거래 예정. 우리 개업이 생각했을 때 얼마로 예정된다고 합니다. 우리 매도인 저거 3억짜리도 안 되는데 막 3억으로 팔려고 합니다. 내가 보니까 2억 5천밖에 안 되구만. 옆집도 2억 5천이더만. 거래해봤는데 그입니다. 남재, 자 임대차 볼까요? 임대차도 이제 공개하여야 한다고 할 겁니다. 임대차가 세금도 안 내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뭐는요? 임대차는 또 매매기관을 공개해야 됩니다. 공시지가를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다만 아주 5번하고 7번은 많이 내봤습니다. 그 두 개 다만은.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옆에 보실까요? 좀 더 나중에 확인 설명서 또는 확인 설명 좀 더 볼 건데 약간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앞글자 따서 또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이제 전속중개기 이제 본격적으로 의무. 여기 이제 시험 문제 가운데 자주 나오고요. 아까 이제 공개도 역시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2주일마다 한 번씩 문서로서 상황 통제라는 겁니다. 누구누구 만나보고 많이 궁금해 할 거니까. 그리고 거래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그런 상황을 통보하라는 겁니다. 근데 2주일마다 한 번. 근데 이 2주가 저 옆에 공개 쪽에다가 작년도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2주일 만에 공개라. 이미 늦었습니다. 2주일마다는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누구누구 만나보고. 거래가 어느 정도에 와있다. 맨날 이렇게 바꿔치기 합니다. 그럼 이제 2번. 네, 여기 이제 다시 나왔죠. 7일 만에, 아까 이제 공개 있었고요. 7일 만에 여기는 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 그러니까 상황 통보하고 다르죠. 어떻게 돼가고 있는 상황인지. 그래서 여기는 공개하라고. 그래서 이제 공개할 것은 7일이었습니다. 그거 잘 나와있고요. 2주, 그리고 7. 그리고 요 두 군데 말고는 모두 이제 다 지체 없이 꿈을 걸지 말어. 아무리 늦어도 2, 3일 안에는 해라. 라고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자, 124페이지가 이제 중개 의뢰인 이 보수 계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위약금. 기업번하고 니은번은 위약금. 너무 잘못됐습니다. 누가? 매도 매수인이 쳐들어갈 만합니다. 돈 다 내놔. 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디귿번인데 스스로 오죽하면 매도 매수인 쪽에서 대문 앞에 방 있음 해갖고 스스로 찾겠냐고 합니다. 네가 안 해주니까 알려니 죽는다고 내가 찾는 게 빠르겠다 해서 정말 부동산보다 우리보다 더 먼저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손 하나 까딱 안 했지. 그러니까 한 푼 안 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정이 있다고 뭐 정보다는 신문에 냈잖아. 광고비가 좀 들어가잖아. 반토막은 줘야지.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니 그입니다. 먼저 기업번 볼까요? 여기다 이제 50% 그럴 겁니다. 유효기간 내에 그리고 을이 전속인데 전속 외에 다른 그러면 병한테죠. 을에게만 맡겨놓는다고 해놓고 을이 이제 전속이니까요. 옆집 가서 딱 계약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옆집을 안 갔으면 을이 계약을 체결했을 건데 다른 기업 병할 때 거기다가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내놓으라고 계약을 위반했다고 딴 집에 안 가기로 했잖아 그입니다. 거기 다른 애다가 꼭 동그라미 한번 보내주시고요. 딴 집에 가면은 다른 집을 덮죠. 옆집을 덮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자, 니은번 정말 아예 얌체 같은 것들 두신 눈빛이 좀 이상했어 그입니다. A를 소개하니까 B가 둘이 손잡고 다방 갔다는 겁니다. 아, 가서 알파문고에서 계약서 사다가 둘이 다방에서 열심히 쓰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뒤에서 째려볼 건데 이제 다 쓰기만 하면 덮치는 사람 하나 등장할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착합도 내고 와라 그럴 겁니다. 아, 니은번호 볼까요?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했다. 바로 유효기간. 네, 여기입니다. 의리 전속이요. 의뢰 소개. 그러니까 의뢰 소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전속의 소개. 그 소개가 없었으면 거래가 됐겠냐고. 소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원인 됐고 출발이 됐습니다. 니넨 내 소개가 없었으면 계약 자체가 안 됐다.
그래서 내 소개로 거리 갔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안 이상하잖아요. 여기입니다. 밥상 다 차려놓으니까 밥만 먹고 도망가냐고 입니다. 밥값 내놓으라고. 옆에 볼까요? 소개에 의해서 알게 된 상대방과 저것들이 알파몬고 가더니 예, 개업한테 오래니까 안 오고 따돌리고 둘이 아주 신나기는 했을 거예요. 개업 공일사를 배제하고 지금 다방 갔으니까 배제를 했다는 겁니다. 따돌리고 계입니다. 배제하고 거래 당사 간에 직접 거래를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방만 가서 덮치면은 차값을 내주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쓸 때까지 가만히 좀 계시라는 겁니다. 하다 여긴 성질 죽여야 돈을 받습니다. 첫 번째도 옆집 가도 거래. 마찬가지로 다방 가도 거래. 거래될 때까지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으라는 겁니다. 촐싹방 좀 뜨면 보수 못 받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에 디귿번에 이제 정말 오죽하면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하겠냐고 그럽니다. 손 하나 갖다가는 개업. 괘씸죄 딱 걸렸다. 잘해봐야 반토막. 그럽니다.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갑. 갑이 중개의뢰인입니다. 스스로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내고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그리고 뭐 했을 때? 거래. 그러니까 상대방은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위에는 소개시켜준 상대방이고 아래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고 그입니다. 내가 찾았다 그입니다. 자, 그랬을 때는 뭐를요? 잘해봐야 반토만. 그 디귿이 바로 사모라고 저기 이제 사모하고 호수가 잘 안 맞았는데 그건 이제 디귿입니다. 두 번째 끝에 그 디귿은 디귿의 경우에는 잘해봐야 50% 내에서 그리고 의리 전속인데 중갱이를 하면서 들어간 소요비용 앞에는 50% 뒤에는 쓴비용 요거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금액 갖고 한번 계산도 해볼 겁니다. 지금은 조금 복잡하니까 지금 이제 금액 갖고 계산하는 문제가 아예 안 나오다시피 하는데 옛날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전속중개 보수가 100만원인데 쓴비용이 80이면 얼마하게 20만원이면 얼마하게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거 만만치 않아요. 계산하면 엄청 헷갈려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는 뻔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 의뢰인한테 잘못하면 우리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확인 설명 잘해야 됩니다. 공개도 잘하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이제 공개를 안 했을 때 이렇게 욕심부리면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놈 하나만. 바로 이제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등록 취소 절대적 상대적 다 배울 겁니다. 그놈도 따로 하나 나옵니다. 공개 안 했을 때. 자, 두 번째 줄에 나오네요. 망 일간신문에 중개사물에 관한 여기입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이게 공개하지 않는 죄가 크다는 겁니다. 너 혼자 욕심 부리고 하려고 그랬지. 사무소 문 닫아 3년 게임입니다. 그리고 공개하지 말라니까 뭔 억가심정으로 신문에다가 대문짝만 이렇게 내놓습니까? 당하는 사람 얼마나 충격이 크겠냐고.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했을 때 완전 청개구리 내지 말라니까 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나마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시장님이 봐주고 싶으면 봐줘라. 법에다가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2박 3일 싹싹 빌어 그러면 봐줄게. 게입니다.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그나마 상대적이어 주시려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업무정지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나중에 전속중개계약서 작성교부자 안 했을 때 내용통보 안 했을 때 상황통보 안 했을 때 거래사실 통보 안 했을 때 고지 공개했을 때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업무정지. 이거 너무 많아서 그냥 안 써놨는데 하여튼 공개 잘못한 거 말고 나머지는 모두 업무정지 최소한 업무정지라는 겁니다. 뭐 과태료도 없어. 무조건 사무소 문 닫게 하고서 3년 아니면 6개월이요. 이 정도로 정말 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주 절단된다. 전속 조심해야 됩니다. 하기 싫으면 말어. 그럽니다. 그럼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서식도 한번 잘 보실까요? 서식은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 그대로 여기다가 몽땅 집어넣어놨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매도인 왔을 때는 매매하고 임대차는 많으니까요.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매도인 왔다 집 팔겠다는 사람 왼쪽에다가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매수인 오면 왼쪽에다가 그 옆에다가 그리고 임대인 오면은 왼쪽에다가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 방 얻을래요. 세입자 임차인 그리고 매매 임대차가 아니면 거기다 쓰셔야 됩니다. 네, 그 밖에 기회에다 교환 이렇게 쓸 때는 왼쪽에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업무정지 당합니다. 교환만 딱 써놓고요. 그 옆에 왼쪽에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를 안 했습니다. 업무정지. 하여튼 단속도 안 하지만 단속 뜨면은 그놈만 째려보고 있을 겁니다. 니들이 뭐 잘못 쓸지 내가 알아. 그럴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첫 번째가 우리 의리
개업 공인사인데 의뢰 의무가 먼저 나왔습니다. 나 먼저 2주마다 해라 나왔죠. 2주마다 한 번 이상은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서 통보를 하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지입니다. 근데 상황만큼은 철사방정 안 떨어 2주마다 한 번입니다. 뭐 어제나 오늘이나 상황은 비슷해입니다. 한 일주일도 비슷해. 그러니까 2주마다 이제 잊어먹을 만 하면은 한 번씩만 상황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요 2주를 공개다가 작년도에 살짝 바꿨다 주하시랍니다. 저것들이 맨날 바꿔치기에 주하시랍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공개. 그럼 또 여기다 이제 지체 없이는 2주 그럴 겁니다. 너무 늦었어. 공개는 무슨 2주 여기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지체 없이는 아닙니다. 등록 취소까지 당하니까 7일 만에. 7일 만에. 요 2주하고 7일 나오고는 나머지는 다 지체 없이 주하시랍니다. 망. 그리고 두 번째 쪽에 일간신문 정보를 공개하고요. 그리고 또 공개했으면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서 통지를 하라는 겁니다. 이제 4만 나오죠. 공개,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 가로보실까요? 공개면 거기다 공개라고 써야 되고요. 비공개면 비공개라고 써야 됩니다.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2번이 갑. 갑이면 중개 의뢰인.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나오죠. 유효기간 내에 을 왜. 왜가 이제 전속 왜 다른 기업 그러면 옆집 을이 바로 전속인데 옆집 병한테 거기다 계약서를 썼다는 겁니다. 위약금 전속이면 딴 집 안 가기로 하는 게 바로 전속인데 딴 집에 왜 가냐고 뒤통수 치는 재미가 쏠쏠하드냐 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신은송 씨는 금반원의 원칙을 위반한 겁니다. 하니까 꼭 딴만한 거 난 너밖에 없어 해놓고 옆집 가서 계약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덮치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옆집을 안 갔으면 전속이 계약서 썼다고 그럽니다. 못 쓰겠으니까 덧내놔. 안 유상하잖아. 자, 두 번째. 자, 우리 전속이 소개를 시켜주니까 둘이 눈 맞아갖고 다방 가서 열심히 계약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뒤통수 치는 재미가 그렇게 재미니. 여기도 신은성실의 원칙이 위반이라는 겁니다. 내 집 오기로 놓고 왜 다방 갔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수 달라고 하지. 위약금 달라고 하지. 그리고 오죽하면 스스로 찾거니. 자, 세 번째 요거 잘해봐야 반토마.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했을 때 얘는 바로 50% 내에서 쓴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1번, 2번이 위약금 그리고 3번이 50% 내에서 소요비용 한번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하다 무조건 나와. 그리고 자, 세 번째 뭐 유효기간 이런 것들은 일반하고 똑같습니다. 중개보수 그 다음에 손해배상 6번에 그 밖에 그러나 이제 계약자가 중개 의뢰인하고 개업 공인주사 한 사람 그리고 정말 심하게 냈을 때는 전속 중개 계약서는 서명 또는입니다. 여기다가 서명 및 해놓고 그것도 최근입니다. 이제 작년도에는 거래 계약서에다가 서명 또는 해놓고 어디 틀렸게 아주 요즘 맛들렸습니다. 아주 재미는 그죠 골탕 먹이 재미가 아주 쏠쏠하나 봅니다. 이거 자꾸 틀려주니까 아주 이제 재밌다고 내놓고 냅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글자가 너무 적은데 바로 개업 공인주사고 박스에서 오른쪽에 저 끝으로 가볼까요? 네, 밑에입니다. 서명 또는 이렇게 돼 있죠. 그 또는 동그라미 좀 잘 넣으시고요. 그리고 서명 및 날인이 아닙니다.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는 서명 및이고요.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입니다. 정말 그런 거 글자 하나 갖고도 시험 문제 냈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심하게 냈었다. 근데 자꾸 오다가다 보면서 서명 또는인가 서명 미신가 이런 것들을 잘 보시게 되면 시험장에서 길목을 또 딱 지키고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127페이지가 이제 자, 이전용은 권리를 넘기는 쪽 그럼 이제 매도인죠, 임대인죠, 물건을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누군지, 등기 명인이 누군지. 해서 이제 성명, 주소, 자 그리고 생년월일, 주민번호, 열쇠자를 다 쓰기 없기입니다. 생년월일만 써라. 자꾸 이제 악용한다고 이제 생년월일만 쓰고 나머지 뒤에 일곱 자리는 안 쓰기입니다. 몇 년, 몇 월, 몇 일생, 그것까지만 쓰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토지 건축물의 소재 면적. 근데 토지 아래쪽에 은행용자가 있네요. 근데 은행용자는 매수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은행용자 누가 대출을 받아갖고 지금 물건 넘기냐고 땅이나 건물에 다 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있어도 대출을 뽑아서 은행돈 빌려서 땅 사고 집 사지. 대출 안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또 뭐 계론 교수님이 지렛대 효과 수익률이 높아지네. 뭐 이런 소리 많이 할 겁니다. 뭐 일반인도 그 정도는 알아오고 입니다. 내 돈 왜 쓰니?
다른 쪽에다 투자하고 일단 은행 돈 빌려 한 70% 80%는 아주 풀로 뽑을 수 있는 다 뽑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원 쪽에서 은행 융자를 파기하지 못 매수인 게입니다. 매도원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권리관계 복잡하게 해놓은 사람 누구? 이제 막 지상권 전세권 난리 부르스. 심하면 등기사항 증명서가 막 몇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작업도 엄청 잘해 주십니다. 여기 은행 저기 은행 대출 다 뽑습니다. 심하게 됩니다. 담보가치 충분하면 정말 여기 국민은행 우리은행 난리입니다. 거기서 돈 대출을 다 받아 오게입니다. 개인한테도 받고 오게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규제하고 이용자에 관한 농지 가져갔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하겠네 게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 못하겠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환경 끝내주다 보니까 감상용 땅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중개 의뢰 금액 보실까요? 중개를 부탁한 금액 그럼 중개 의뢰 금액 매수인도 부탁할 건데 거긴 희망이 나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중개 의뢰 금액 동그라미 해주실까요? 그냥 뭐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권리 이전용 중개 계약서에 기재할 것이 아닌 거 뭐게요? 아주 이거 어렵게 나왔다는 겁니다. 서식 안 보지. 한번 헷갈려 봐라. 해가지고 그렇게 못된 것들이 시험 문제 많이 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용 보시까요? 최근에 되니까 안 나오고요. 자, 취득은 매수인이죠. 뭔가 바라고 오죠. 아주 줄기차게 희망이 나옵니다. 자, 먼저 물건도 희망. 희망에다가 동그라미 하실까요? 뭘 저렇게 바라는지 가격도 희망. 지역도 뭐 세종시 어디 아파트 하나 사고 싶어. 천마을 바로 희망. 여기도 지역도 희망입니다. 조건까지도 희망입니다. 정말 희망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취득용에는 희망이 보이고요. 근데 은행융자도 희망이란 글자가 없네요. 매도인 거. 중개 의뢰 금액도 희망이란 글자가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매도인 거기입니다. 하여튼 매수인은 줄기차게 희망이요. 쟤는 뭘 저렇게 바라고 오는지 하여튼 희망밖에 아예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매수인은 바라고 오는 게 많을 거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희망이란 소리밖에 아예 안 보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걸 끊고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여기 이제 문제, 이제 요 기출문제, 이렇게 공개, 여기서 이제 공개 내용이 뭐냐. 보통은 내용이 많이 나왔고요. 가끔씩은 이렇게 공개할 것도 나왔었고. 자, 그러면 우리 문제가 이제 공개를 해야 될, 조금 까다로운 쪽에 해당됐습니다. 중개사무소 정보를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그리고 비공개 요청은 하지 않았다.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 요건 통으로 내놓지 마니까,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번에 벽면 도배 상태 공개를 해야 되겠죠. 벽면에는 균열 누수가 있는지 도배는 깨끗한지 그런 것들 도배 아예 그냥 너무 더러워 안 살 거예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기업번은 들어갑니다. 자, 기업번 들어가죠. 자, 그러면 기업번이 안 들어간 3번은 벌써 틀렸겠다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뭐 니은번이 답 금방 나왔는 얘기입니다. 요 놈은 공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리자의 주소나 성명까지 몽땅 다 공개한대요. 이거 공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상식적으로도 너무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죠. 뭐 좋은 거라고 주소하고 성명까지 인터넷 통신망에다가 신문에다가 다 내놓냐고 합니다. 공개서는 안 된다. 그럼 니은번 들어가면 안 되겠죠. 5번 벌써 틀렸네. 그래서 여기는 공개하면 안 돼. 그 다음 이제 아래 볼까요? 도로. 도로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성 공개해야 되겠죠. 접근성이 괜찮은 집인가? 입니다. 그러니까 니은만 빠져라 주셔야 됩니다. 1번에 오수 그리고 폐수 그리고 처리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다 공개하죠. 앞쪽에 수도만 살짝 빼버렸을 뿐입니다. 요거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자, 니은도 애매해 보이지만 당연히 공개. 그럼 어느 하나만 빠질까요? 니은. 그럼 답은 4번 나왔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것도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꼭 전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옆에가 이제 거래정보망. 여기도 이제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니까요. 129페이지에 거래정보망. 여기도 별표 3개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자, 부동산, 토지나 건물의 거래를 거래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통신망에다가 올려놓는 게 부동산 거래정보망.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기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가면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만 망에 등록하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속도 아예 활용을 못합니다. 일반인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주하셔야 됩니다. 이 망에다가 같이 기업들끼리 올려놓고 같이 중개합시다. 요게 바로 이제 부동산 거래종 왕입니다. 주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1항도. 자, 24조의 1항도 시험 문제 많이 내봤던 지문입니다. 최근은 거의 안 나와. 자, 먼저 누구 상호 간에 망에다가 올려놓고 같이 보자고 그러냐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개업이, 막 세종시에 있는 개업이 막 물건 올려놨습니다. 대구, 대전 어디 없는 데가 없습니다. 누구끼리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 근데 시험 문제가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상호간 그랬습니다. 뭔 중개의뢰인? 중개의뢰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자, 누구끼리만?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에만, 우리 개업들끼리만, 소속관도 아닙니다. 개업들끼리만 물건 올려놓고 같이 본다는 겁니다. 그 문장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주시 됩니다. 남자 아래쪽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 이제 교재 뒤에다가 제목 따라서 풀어놨습니다.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다음 내용 정말 엄청 많은데 하여튼 한 문제 나오기는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131페이지 이제 한번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거래중 뭐 사업자 지정은 시도지사도 아니고요. 자, 우리처럼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 국장을 한번 꼭 동남하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지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으로 아예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예 국가가 신경 쓰겠다. 국가가 나서겠다. 아주 크게 보겠다는 겁니다. 10만이나 이용하는 거래 정보만 이거 간단하게 관리를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주 국가가 나설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인자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게 이 지정요건. 자, 지정요건이라고 표표 세 개를 꼭 해놓으실까요? 얘가 이제 쭉 엄청 계속 나왔다가 최근에만 계속 지금 잘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분명히 낼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꼭 잊어먹으면 하면 그때 딱 냅니다. 예상 못했지 하면서 약오르지 하면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거래종 망을 운영을 하려면 자, 먼저 개업도 모으고 전문가도 모으고 설비도 제대로 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럼 지정 안 해줄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의 숫자가 세 군데나 나오죠. 자, 어느 교재나 어느 문제집에나 500에다가 기억, 두 개에다가 니은, 30에다가 디귿 해놓고요. 요 세 개가 모두 맞는 것을 찾아봐라. 협회는 이미 기출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거의 유사한 내용이. 자, 먼저 첫 번째 1번을 볼까요? 자, 부동산 거래종왕이 바로 이제 가입 이용 신청을 했던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러니까 개업이 이용할 거니까 전국에 있는 개업을 지금 10만이 거의 가까워졌는데 거기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한번 모아보라는 겁니다. 근데 전체 숫자가 몇 명이래요? 500. 요거 아주 독특합니다. 500. 500에다가 동그라미 하실까요? 자, 옛날에는 2500일 때도 있었고 1000명일 때도 있었습니다. 요거 줄여놨습니다. 계속 숫자를 바꿨습니다. 2500X, 1000명X. 1000명일 때 숫자는 이미 기출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바로 바꾸기 전에. 요거는 1000명이었는데 지금은 500명. 엄청 간단해졌습니다. 옛날에 2500 모을 때, 1000명 모을 때 얼마나 부담될 거냐고. 지금은 500명이면 된다고 주시해야 됩니다. 근데 그 500명을 내 골고루 모아야지 세종시에서만 500명 물건 떠들어 보니까 세종시밖에 없다는 겁니다. 니는 완전 동네 장사니? 이러니까 골고루 좀 모아 보라는 겁니다. 나 그러면서 몇 개라고요? 이게 원래는 10개였다가 또 줄여줬습니다. 지금 몇 개? 두 개. 요 두 개도 이제 헷갈릴 겁니다. 두 개. 그럼 세종시하고 저기 대전이면 된다는 겁니다. 엄청 간단하구만. 나머지는 알아서 모으기. 자, 그게 바로 이제 두 개. 거기 두 개 꼭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리고 시군구 그러면 안 됩니다. 시 뭐라고요? 시, 도. 널찍널찍 그입니다. 서울, 무슨 종로구 말고, 인천, 인천에도 여러 구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대전에도 중구 많이 있잖아요. 여러 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시도, 대전시, 세종시, 그래야지 여기는 네, 넓게 봐야지 좁게 보지 않습니다. 시도. 가로의 시도가 더 편하네. 그리고 시도에서 몇 명이라고요? 500하고 두 개는 많이 생각납니다. 자꾸 보니까. 자, 세 번째 갑자기 30인가 20인가. 협회 가면 또 20이 있습니다. 옛날에 50인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라고요? 30. 요거 계산해서 안 나옵니다. 30. 그럼 세종시에서 30, 대전에서 30. 그리고 나머지 440명은 알아서 모으라는 겁니다. 어디 그냥 서울에서만 모으든지 경기도에서만 모으든지 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는 500. 그리고 그 500명 안에는 골고루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얼마라고요? 30명씩만 모으면 지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요거 요건 갖춰라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정보 처리 우리 뭐라고요? 기사. 자 기사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실까요? 자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 잘할 건데 기능사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냈었습니다. 뭔 문제가 그렇게 사람을 그냥 아예 내놓고 뒤통수 칩니다. 기능사 초딩도 따는 게 기능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허접하다 그 생각입니다. 근데 기사는 웬만한 급수 요거는 거의 이제 대학이나 아예 학력까지도 제한할 겁니다. 응시에다가 초딩들은 볼 수도 없을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자, 컴퓨터 자격증에는 거의 최상급이 바로 정보처리 기사입니다. 기사를 들라고 기능사 말고 그리고 옛날에는 두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명이라고요? 한 명. 한 명이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부담 엄청 줄여놨습니다. 나 먼저 자, 2번 옆에 공백에다가 기능사 X 그 다음에 두 명 X 자, 그랬었다가 그리고 기능사는 애초부터 아니었었고요. 뭔 초딩도 딴다는 기능사를 사무소에다가 두냐고 애들 학교 안 보내고 거기다 근무시킬 거요. 그럴 겁니다. 애들은 엄청 좋아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학교만 가면 제일 좋아하니까 여기입니다. 안 돼. 기능사 여기입니다. 한 대학 졸업생들이 보통 보는 게 기사라는 겁니다. 조회실입니다. 네, 세 번째 볼까요? 근데 공인중사는 왜 둔대요? 자, 이번에 500명 이상의 개업 공인중사가 전문용어 쓸 겁니다. 지구단위 괴구역 사업자가 못 알아들으네 하루 내내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답답해서 속 터진다. 우리 말을 좀 알아들 수 있는 공인중개사, 같이 공부했던 공인중개사를 좀 두라는 겁니다. 대화가 좀 통하게 아주 답답해서 미치겠다 그럴 겁니다. 사업자하고는 말을 못하겠어 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인중개사 그렇다고 개업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사무소 어떡하려고 근무를 시켜야 되니까 공인중개사 또 몇 명이라고요? 한 명. 여기도 두 명이었다가 한 명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럼 3번 옆에도 개업 X 그리고 두 명 X 그리고 뭐 외에는 더 이상 안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볼까요? 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사업자 그러면 안 됩니다. 가입자. 가입자 1번 500명. 그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뭐 하라고요? 지장이 없으라고. 한꺼번에 이용한 막 서버가 느릿느릿하고 5분 만에 막 넘어가고 화면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요거 좀 이상이 좀 떨어져 버렸는데 그리고 설비를 자, 설비를 확보를 좀 하라는 겁니다. 용량이나 뭐 성능을 갖춘 뭐를 설비를 자, 컴퓨터 설비가 늘어 터져갖고 우리 아주 속 터져 죽겠다입니다. 자, 이 정도로 서버가 정말 너무 늦거나 그러면 답답해서 미칠 겁니다. 설비를 제대로 확보를 하라는 겁니다. 자, 문장이 너무 길면 설비에다가 동그라미를 넣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개업 모아봐라. 두 번째 세 번째 전문 인력을 모아봐라. 기사님 공인중개사 돌아. 그리고 설비 좀 제대로 확보 좀 하라고 아주 답답해서 속 터진다고 늘어 터지면 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정 신청할 때 구비 서류 요건 뭐 따로 안 봐도 된다는 게 자 금방 보셨던 지정 요건 그대로 나오잖아요. 500명 모았니? 자, 두 번째 기사는 몇이었니? 자격증.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와라. 공인중개사 한 명 자격증 그러면 알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용량이나 성능 등을 알 수 있는 바로 확보 서류.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부가통신사업자 통신일 할 거니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를 같이 제출하라는 겁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대로 요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통신사업자 어차피 통신일 할 거니까 통신사업자 신고서 갖다 내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건 안 내. 근데 하다 국장한테 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니까 입니다. 두 번째 저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 직원 제일 안 될 정도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이제 중요합니다. 며칠 만에 지정서가 교부가 될까요? 여기다 14일도 한번 내봤습니다. 아니요. 7일. 우리는 7일 만에 통보가 오지만 여기는 7일 만에 심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500명 기사. 막 설비 난리가 날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7일 만에 심사하라고 하면 과로사십니다. 철화작업을 해도 못하십니다.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 아직 바꾸다가 정신없습니다. 7일 만에 심사 못해갖고 몇 번씩 지금 장관이 다 돌아가십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안 될 거고요. 넉넉하게 시간 좀 달라고 얼마? 30일. 우리 법령에서 30일이 거의 안 나와요. 조심해야 됩니다. 나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관 돌아가신다. 그리고 사업자 신청을 받으면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라고요? 이것들이 맨날 숫자 바꾸느라고요. 30일 이내에
자, 30일 이내 좀 박스 좀 잘 넣으시고요. 또 올해는 또 뭐라고 또 바꿀 되나? 또, 아, 여기는 꼭 주셔야 됩니다. 여기다 또 2월 거를 내나? 그건 아니어게입니다. 3월이라고 안 했다. 저기 운용 규정할 때도 3월이 나옵니다. 전호망 바꿔치기 잘하겠지. 입니다. 그 다음 이제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적합하다고 하면은 중간에 있는 문장 아예 안 쓸 거고요. 그리고 저 끝으로 가보세요. 지정서를 교부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주는 등록증처럼 지정서를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정대장에는 한 번도 거의 내본 적이 없고 뭐 지정번호나 그 다음에 아까 기사님 몇이었잖아요. 자격자, 전문 자격자 보유. 그 다음에 아까 설비, 그죠? 설비 확보할 거 주된 컴퓨터 설비에 내역. 어차피 뭐 지정 신청할 때 있었던 거 그대로 지정대장에 쓸 거고 이거 뭐 장관이 쓸 거니까 우리 시험 문제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주셔야 됩니다. 우리하고 아예 의미 없는 거는 거의 시험 문제 의미 없으니까 안 내고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해볼까요? 5번 주에서 보셔야 됩니다. 운영 규정. 우리 사업자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그 규정을 만들어서 장관한테 승인 받습니다. 근데 운영 규정 제대로 재정 승인 안 받으면요. 500만 원 과태료에다가 지정 취소 당하고 각종 제재가 있습니다. 전말할 때 빨리 하라고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운영 규정인데 그리고 우리 500명 개업 공인사가 저것들이 어떻게 운영할 건지 정말 엄청 궁금하다는 겁니다. 아주 기다리다 뭐 부러지겠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운영 규정 제정하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넉넉하게 시간 줬잖아. 또 여기다 30일 걸을 겁니다. 1번 볼까요? 거리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얼마래요? 3월 이내. 그 3월 이내 박스 좀 잘 해놓을까요? 이제 벌써 30이라고 헷갈려. 좀 이따 1년이 하나 더 나옵니다. 세 군데 숫자가 나오는데 출제원들 신났어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한 문제는 무조건 내니까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조금 심하게 나왔을 때는 저 3개월을 놔두고요. 지정 신청할 때 운영 규정을 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살짝 바꿔서 냈다는 겁니다. 지정 신청할 때로부터 3개월이라고 아니라고 여기입니다. 지정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아주 김치고 열심히 드시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정되거나 얘기해라. 그러니까 여기는 지정받고 나서 지정받은 날로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정 신청할 때 요건이 없었잖아요. 뭔 운영규정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지정되고 나서 얼마? 3월. 따로 넉넉하게 시간 줄게. 요거 순서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4번 아래 있잖아요. 지정서 받고 나서 운영 규정입니다. 지정 신청할 때 아니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그 운영 규정에 정할 내용은 기출 문제가 가끔씩 나왔습니다.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저것들이 뭔 나중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입니다. 자, 먼저 망인은 어떻게 등록할 건지 자료는 우리한테 어떻게 제공을 할 건지 요즘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우리 보고 돈 내래 회비 맞죠? 회비 그리고 징수에 관한 사항. 그렇죠? 서버 이용하니까 우리가 돈을 내야지. 사업자가 돈을 내겠니? 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돈 냈으면 맞짱 뜰 거예요.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맨날 우리가 법을 배우다 보면요. 맨날 그냥 권리 의무밖에 막 생각이 안 납니다. 음식점에서 5분만 점심이 좀 늦게 나오면 저거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벌써 아예 그냥 우스갯소리 할 정도로 맨날 그런 쪽으로만 봅니다. 정말 맞짱 뜰 거예요. 권리 의무. 그 다음에 거리정보망의 이용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들. 아까 이제 지정대장하고 살짝 속여볼만 하지만 그냥 이대로 보시면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망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우리 사업자 막 엉뚱한 거 내놓으면 얼마나 혼란을 초래하냐고 거의 10만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이 부탁도 안 하는 거 막 내놓거나 다른 걸 내놓거나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일확률 위반의 체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거리정보 사업자한테 형벌이 있습니다. 교도소 보내버린다. 대표자 교도소 간다. 정말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괜히 대표자 됐다가 교도소 갈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먼저 가로 1번 볼까요? 거리정보 사업자의 의무. 자, 먼저 개업 공인주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이렇게 아니한 건 공개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달라는 것만 입니다. 그리고 실수를 좀 했다는 겁니다. 다르게 어떻게 100을 1000으로 내놨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물건이 없게 생겼잖아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했을 때 얼마나 칠칠 맞으면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딱 내놓으니까 아파트 내놓고 이게 말이 되겠니 그입니다. 다르게 정보를 공개를 하거나 그럼 총긴장에서 다 검색하고 공개하기 전에 제대로 공개했는지 사업자 대표자가 볼 수밖에 없죠. 정보부한테 맡겨놨더니 아주 난리가 나니까 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공개하거나 여기입니다. 또 차별적으로 어떤 방법이 될건 개업 공인주사에 따라서 정보가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갑은 이렇게 또 을은 저렇게
또 병은 또 이렇게 내놓으면 보는 정은 아주 헷갈려 죽겠다 그럴 겁니다. 어느 정도 샘플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내라고. 그럼 요거 위반은 얼마라고요? 1학년. 요것만 유일하게 1학년 위반입니다. 정보 공개 잘못한 거 얼마? 1학년. 네, 네 번째 줄에 1년. 그리고 1,000만 원. 나중에 1학년을 위한 11개가 나올 건데, 요 놈이 제일 헷갈립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 개업 공인주사 전속중개계약에서도 한번 봤었고요. 거래가 다 끝났을 때 누구한테 통보하냐고 사업자. 그리고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되겠죠. 10만 원이 복원인데 망에다가 거짓으로 공개하니 너 양치기니 그입니다. 첫 번째 그때 거짓으로 공개를 하거나 이 거짓 공개는 별표 6개월로 업무정지도 많습니다. 3개월이 보통인데 안 깎아줘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에 중간에 나오죠. 거래가 완성되면은 이제 중개의뢰인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제 지체 없이 누구라고요? 거래정보 사업자. 그러면 세 번째 앞쪽에 있네요. 그 사업자 옆에다가 의뢰인 X 라고 꼭 메모를 좀 잘 넣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엄청 냈었다가 최근에만 안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사실은 거래정보 사업자 빨랑 삭제시키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가 이제 그림이 안 나와서 그런데 그림이 나왔으면 딱 이해가 되는데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2번을 볼까요?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 업무정지. 아까 공개 말고는 모두 업무정지였잖아요. 아주 절대 안 될 거예요. 라고 크게 문제 삼습니다. 그럼 이제 뒤로 한번 옮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134페이지가 이제 요거 박스 정말 잘 그려놨는데요. 한번 잘 볼까요? 먼저 요건을 구비를 하고, 아까 봤던 것처럼 개업도 모으고, 기사님, 공인중개사도 매시고, 설비도 제대로 확보를 하고. 근데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요 통신사업자는 누구한테, 여기다 국장 그러면 안 됩니다. 국장은 통신일을 몰라. 누구라고요? 미래청 창조 과학부 장관계입니다. 하여튼 이런 거 무슨 과학 들어가고 이런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나 여기다 이제 국장한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한다. X. 국장은 무슨 통신일이냐고. 국장은 통신을 몰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학부 장관, 장관도 한 17분이 계신데 미래창조 과학부 장관입니다. 그거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뭐 시험 문제 내본 적 없는데 그래도 국장 아니더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신청, 요건 갖춰서 지정신청을 국장한테 하면은 정말 국장이라는 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정초보 뭘까요? 옆에 남았지만 얼마라고요? 30일. 30일 맞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운영규정 제정인데요. 거기가 3월이 맞습니다. 그거 지금 잘못됐고요. 3월. 3월이라고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3월이 맞습니다. 아까 봤는데 운영규정 거기 박스입니다. 위에 고쳐놓으면 안 되고요. 그 지정처분에 거기는 맞고 그다음에 운영규정 제정은 얼마만이라고요? 3월 이내. 3월 이내에 바로 운영규정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볼까요? 망. 그 망은 맞았습니다. 1년. 좀 이따 아래도 볼 건데 1년 이내. 이제 다 보이죠? 30일 지정서. 그리고 운영규정 3월. 그리고 막 인터넷 통신망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컴퓨터 통신망 널널하게 시간 주겠다는 겁니다. 거기다 6개월 이렇게도 바꿔서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1년. 1년 이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지정 취소가 나오는데요. 지정 취소는 하이한다가 절대 없습니다. 거기 제일 끝에 볼까요? 할 수 있다. 요 할 수 있다 좀 박스 좀 해놓으실까요? 요즘 최근에 와가지고 계속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좀 이따 바로 우리 기출문제, 저것도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 한 26회 때 나왔는데 그놈만 볼 겁니다. 뭐라고요? 할 수 있다. 그럼 옆에다가 하여야 한다 X. 거기 좀 잘 써놓으셔야 됩니다. 요즘 아주 맛들렸어요. 자꾸 틀려주니까 저것들이 재밌다고 계속 내고 있습니다. 출제원 비슷하게 계속 들어갑니다. 느낌을 알아요. 저것들이 엄청 틀려졌대. 한 80% 틀려졌대. 그러면 아주 재밌다고 계속 냅니다.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출제원들은 골탕 먹이면 쏠쏠할 거고 당하는 우리는 끔찍하고 주셔야 됩니다. 먼저 지정취소가 5개가 나오는데요. 거짓. 어떻게 거짓으로 지정을 받았는데도 지정취소 절대적으로 안 하고 달래갖고 잘해보라고 하는데요. 우리 거짓 종목은 3년이야 징역어도 맞습니다. 아주 우리는 절대 안 내더만. 여기는 그래도 지정 취소했다. 돈 받아갖고 지금 운영 안 되면 우리만, 개업만 우리만 다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짓할 때 거.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문장 안 바꿀 거니까 거짓으로 지정 받았을 때입니다. 완전 이상하게 거짓으로 지정 받았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보셨죠? 3개월 넉넉하게 기간 줬는데 운영규정 안 만들어오니 너 생각 없는 거니? 그입니다. 자, 두 번째일까요?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지 않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A로 운영한다고 해놓고 달리 B
뒤로 막 운영한다는 겁니다. 헷갈려 죽겠네 그럴 겁니다. 줬다가 저거 빼앗아 오는 게 조거 속입니다. 자꾸 개업들의 혼란을 초래하니까 운, 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그 운.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아까 봤네요. 정보 공개 잘못한 거리정보 사업자. 저것들이 자꾸 개업들을 혼란스럽게 하네. 줬다가 빼앗아 올 거예요.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아까 이제 아니란 것도 있고요. 다르게 여기는 정보를 할 때 그 정에다가 지금 세 번째는 저희 중간 넘어가서 거의 끝에 중에 정보를 할 때 정, 거군정 이렇게 앞붙여다 합니다. 거지를 할 때 거, 2번에 운영구정할 때 운, 그리고 3번은 정, 정보 공개 잘못한 사업자입니다. 요놈 1학년 일반도 아예 가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볼까요? 135페이지에 이제 먼저 숫자 1, 아까도 이제 그 박스에서 봤죠. 정당한 사유 없으면서 지정받은 날로부터 여기다 6개월 이렇게도 쇼문 일을 봤습니다. 얼마라고요? 2년. 아주 넉넉하게 시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 통신망은 돈이다 보니까 여기는 돈이 엄청 들어가니까 아주 넉넉하게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까 2번 운영규정 3월, 여기는 얼마? 1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개인인 거리정보 사업자가 사망을 해서 운영이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법인이 뭐였어? 회사. 회사 안에서 운영이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 니네 운영 못하겠지. 지정 줬던 건 빼앗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 말고요. 그 옆으로 가볼까요? 해산할 때 해. 거기다 해에다가 동그라미 하실까요? 그리고 4번은 숫자 1에다가. 그럼 볼까요? 자, 1번, 2번, 3번 그대로 거운정. 거운정 뭘 겁니다. 거운정에 5번이 먼저입니다. 거운정에 해 1. 거운정에 해 1이 일어나면 뭐 한다고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앞으로 좀 따놓으시라는 겁니다. 5개. 요놈만 갖고도 시험 문제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요 5개를 그대로 써놓고요. 이제 엉뚱하게 이제 다른 걸로 다음 중에서 청문하지 않는 거 뭐냐고 이것도 기출문제였다는 겁니다. 나 먼저 1번부터 5번까지 저렇게 딱 똑같이 써놨는데 청문 안 하는 게 뭘까요? 잘못 생각하면 1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것들 거짓이니까 안 들어보고 청문 안 하고 청문이 들어본다는 소리인데 안 들어보고 빼앗아 오겠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또 4번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넉넉하게 1년이나 줬는데 망 설치를 안 한대요? 그럼 아예 생각 없나 봐. 염사 없나 봐. 그러면 청문 안 하고 빼앗아 올까요? 아닙니다. 권은도 청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청문하고 들어보고 빼앗습니다. 너 왜 그랬니? 하면서 들어본다는 겁니다. 근데 5번을 볼까요? 이건 청문할 수 있겠냐고. 뭐 보면 그냥 뻔히 한다. 사망. 개업 공인조사가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왜 그랬니? 그러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제가요. 그럽니까? 그거 말이 안 될 거니까는 돌아가신 분이 뭔 말을 하겠어? 입니다. 듣고 싶어도 못 들을 거예요. 입니다. 뭐 혼이라도 불러낼래요?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또 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쫄딱 망해갖고 사무소 자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가도 없어 사람이. 그럼 누구한테 들어볼래? 그 소리니까 청문 못한다. 요 사망해산이라는 겁니다. 사망을 딱 아니니까요. 사망을 빼버리고 해산, 그 해산 골라라. 그런 문제가 기출문제로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 파기 되니 그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거 기출문제 보실까요? 요 제목 요대로 나오고요. 하여튼 옳은 거 틀린 거 박스 문제 이렇게 형태만 다르지 매년 똑같이 나옵니다. 나 먼저 망인데 거래정보 망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냐요? 이번 그냥 너무 쉽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1학년 일반 교도소 보내버린다고 했습니다.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럼 다르게 공개할 수 있냐고 입니다.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10만이 보고 있다고 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간단하고요. 근데 3번을 보실까요? 거리정보 사업자가 2년 지금 숫자가 안 틀렸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리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잔악계나 불려지 끝까지 좀 잘 보라는 겁니다. 우리말은 끝까지 둘러보라고 해서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근데 어디가 틀렸대요? 내가 보니까 다 맞구만. 1년 맞아요. 그리고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까지도 맞아요. 근데 어디가 틀렸다고요? 지정 취소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요? 할 수 있다. 아주 미쳐버리겠네, 얘기입니다. 자, 교재 딱 집어던지고 집에 가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그 정도로 정말 아주 내놓고 그거 딱 한마디 틀렸다는 겁니다. 아, 지정 취소가 해야 한다고 누가 그린 얘기입니다. 선생이 그러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바로 왼쪽에다가 써놓고 저렇게 할 수 있다 옆에다가 해야 한다, 해야 한다, X라고 써놓고 아닙니다. 절대적은 없다는 겁니다. 달래
어쩔 수 없이 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망이 안 돌아가면 누가 다치겠냐고. 개운만 다치겠습니다. 저것들은 아주 팽팽 놀고 다니면서 아주 좋겠다 그럴 겁니다. 운 돈 다 받았어. 운영하려도 괜찮아. 1년부터 다 땡겨받았으니까. 근데 망이 안 돌아가면 누구만, 우리 개운만 답답해서 미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그래도 달려갖고 지정을 해보라고, 잘해보라고.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했지, 하이한다고는 절대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맞을 때는 맨날 저런 숫자 바꿨는데 3월 이내에 바로 알아보시면 운영규정 어떻게 운영할 거냐고. 개업들은 지금 아주 잔뜩 기대하고 있다고. 3월 이내에 운영규정 제정해서 국장한테 승인 받으라고. 그리고 거래가 완성되면 사업자 맞네, 여기다 이제 중개그레인 걸 거예요. 사업자한테 통보한다는 것도 맞고. 자, 그런 것들은 나머지는 모두 맞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만 더 보시니까 이제 7장에 보시면 손해배상 책임도 반드시 하나가 나오고요. 여기도 별표 3개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 옆에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은 이제 올해 한 24회 나오고 이제 올해가 29회인데 한 5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내본 적이 정말 없습니다. 아마 올해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제 안 나오면 아주 손에다가 장을 지질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내년도에 또 못 오겠네, 장지진 다음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138페이지가 이제 손해배상. 여기 무조건 나오고요. 그리고 간단해요. 그리고 우리 작년도 문제는 저기 돈이 빠져나간 며칠, 그걸 또 살짝 속였다는 겁니다. 맨날 이것들 숫자 받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마 문제집에서는 이제 한번 그런 문제도 많이 참고해 볼 겁니다. 기출문제 꼭 어떻게 나왔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는 정말 볼만한 거 없는데요. 자, 먼저 손해배상 책임.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때문에 보증 설정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업하다 보면 중개보수를 어거지로 받으려니까 무리하게 계약해서 손해를 입힐 수가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남의 재산 다 말아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를 쳐놓고 책임을 못 지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보증을 설정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보고 중개업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1억을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전혀 생각 안 해봤을 겁니다. 오다가 다 중개사무소 벽을 보세요. 그러면 1억 원 가입업소가 다 붙어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보증 설정입니다. 저게 뭐냐고 물어봐도 답을 안 해줍니다. 아마 우리 중개사무소 운영하면 저게 뭔지 절대로 얘기 안 할 겁니다. 왜? 알면 쳐들어오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매도 매수인한테 사고 입혀놓고 배틀이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 때문에 보증 설정해라. 보증 설정 안 하면 아예 중개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동차도 사자마자 보험 들어라 고소리 하잖아. 사고 칠 수 있잖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도 보증 설정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뭘 복잡하게 써놨는데 그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고요. 그냥 3번 정도에서 중개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하다 매도 매수인의 손해를 아예 우리가 보증 설정해서 담보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최소한 1억 원 가입되었으니까 내가 사고 치면 내가 내주는 게 아니라 협회에서 보증보험에서 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네 번째 줄 저 끝에 가면 중개 의뢰인을 보호를 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보증 설정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법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관청에서 중개업 등록 신청하면 너 보증 설정했니?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1억 원짜리 가지고 와봐봐 그럽니다. 협회에다가 가입하면 협회가 알려준다는 겁니다. 세종시장님 알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래 보실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보고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만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손해를 뻔히 알고도 사고 쳤다. 알 수 있었는데 사고를 쳤다. 그런 거 인과관계 다 따진다는 겁니다. 근데 뭐 간단하게 입증 내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이 나오죠. 자, 이런 요건은 아예 시험 문제 가면 거의 안 치고요. 뻔히 아니까. 자, 먼저 중개 행위를 하면서 손해가 난다는 것을 알았다. 그 고객이 알았다는 겁니다. 명백하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아, 알았다. 알았으니까 책임져라. 안 이상하다는 겁니다. 내가 중개업하면서 지금 내가 사고 친다. 손해 입힌다. 뻔히 알고 사고를 쳤다는 겁니다. 왜? 중개보수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과실은 알 수는 없어. 여기 이제 알지는 명백하게 알지 못했는데 부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경만 조금만 썼으면 알았을 건데.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민법에 가면 비진의 표시가 나올 겁니다. 이제 뻥이라고 했을 때입니다. 그럼 상대방 쪽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다. 뻥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효력 없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로 간다는 겁니다. 거기하고 똑같습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얘는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아예 몰랐다. 전혀 알 수도 없었어. 그러면 책임지기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책임지라고는 안 했어요.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그입니다. 그래서 알았다. 알 수 있었다. 그럼 책임져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옆에 보시가요. 근데 139페이지가 이제 3번. 요거 뭐 작년도 시험 문제도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나오긴 했는데 이항이 있으니까 그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무소를 빌려줬다는 겁니다. 자, 지금도 이제 자격증 따다가 누구 빌려주기로 하면서 지금 한 달에 뭐 30만 원, 50만 원 받기로 하고 따다가 걸어주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아주 큰일 나요. 입니다. 거기는 고의과실 묻지 않고 무조건 손해가 나면 책임을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이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고가 엄청 났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입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은 수십억 깨먹고 저기 하와이 가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자, 2번은 의미가 없고요. 거기 이제 아까 앞에 쪽에서 고용 책임에서도 봤습니다. 그러면 과실 정말 외도 여기입니다.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갱이의 장소로 제공. 중갱이 장소를 제공한 뭐 밑줄 한번 해보실까요? 첫 번째 끝대기입니다. 이렇게 빌려줬다. 그러면 고의과실을 딱 빼버리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다. 이거 의도적으로 지금 고의과실을 빼버렸다는 겁니다. 다른 쪽은 고의 과실, 너 알았니? 손해 알았니? 알 수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안 물어봐. 혼자 안 물어보겠잖아, 입니다. 사무소 왜 빌려줬어? 그럼 벼락 맞아도 책임져야지. 라고 해도 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딱 규정을 두 개를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책임져라. 네, 사무소 제공만큼은 절대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안 물어볼 거예요. 무조건 손해가 발생하면 네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래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자, 2번 있네요. 자, 우리 법에는 재산상의 손해만 확실히 보인 재산상의 손해만 정신적인 손해는 입증도 안 되니까요. 거기까지는 우리 법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민법으로 가라. 그리고 판례에서도 재산상의 손해만 책임지게 하고요. 정신적인 손해는 충격은 뭐 측량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아예 소송을 가도 위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지는 것은 재산상이다. 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는 위자료, 정신적인 손해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만, 유형적인 손해만 책임을 절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원인과 결과관계. 금방 봤네요. 그 고의과실이 중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2번처럼 손해가 발생했을 때. 자, 원인은 중개, 결과는 손해. 이런 관계가 있으면 무슨 책임? 인과관계에 따라서 책임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입증은 매도 매수인 쪽에 해야 되겠죠. 저거 고의과실이 있었다. 근데 조금만 입증하면요. 내가 봐도 개업이 잘못했네. 라고 해서 우리한테 엄청 불리하다는 겁니다. 네가 사고 쳤네. 입니다. 너 중개보수 받으려고 어거지로 했지.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럼 이제 보증설정입니다. 보증설정은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이거 자세히 안 물어봐요. 내용은 안 물어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나올 겁니다. 보증보험, 전기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안 찾아봐도 되고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보증만 써주는 보증보험. 그 다음에 공제. 우리 버스도 공제조합이 있는 거죠. 우리도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협회. 협회에 공제 가입하거나 이시영 씨 광고하는 한방그입니다. 가입을 하거나 그리고 공 법원에다가 공탁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한 19만 8천 원 정도 내면은 1억이 설정된 걸로 봅니다. 근데 공탁은 현금을 1억을 맡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현금을 아예 통으로. 그리고 보험이나 공제는 매년 19만 8천 원 정도 내면서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공탁은 1억만 맡겨놓으면은 소멸성으로 사라지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거니, 공제 가입할 거니, 돈을 공탁으로 맡겨놓을 거니, 요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선택 안 하면 중개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박스에 있는 거 아예 의미 없습니다. 그거 놔두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여기도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아래 내용은 시험 문제 안 나오고요. 두 번째 협회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근데 1번 2번은 가입 원리가 똑같은 게입니다. 금액만 약간 다르지. 하여튼 일부만 내면 1억이 가입된 걸로 본다는 겁니다. 돈 없으면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해라. 돈 있어도 여기다 가입해라 그럽니다. 우리가 돈 좀 세이브했다가 좋은 물건 나오면 투자를 해야지. 뭐하러 공탁을 하십니까? 공탁하신 분 바보 주셔야 됩니다. 공탁하신 분 한 개도 없어요. 정말 실무로 갔을 때 누가 저걸 공탁을 해? 1억을 어떻게 현금으로 법원에다가 맡겨놓냐고 주셔야 됩니다. 옆에 볼까요? 141페이지 돈 자랑 뭐 공탁 현금 1억을 법원에다가 맡겨놔야 됩니다. 내가 사고 치면 그 1억에서 내줘라. 그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요 보증 설정 금액은 정말 중요해서 여기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냈대요.
꼭 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별표 한 두 개만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이제 금액을 잘 아니까요. 이건 모르면 말이 되겠니 하고 잘 여기도 지금 뭐 최근에 잘 안 되긴 해도 항상 문제감입니다. 먼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얼마라고요? 2억. 근데 그 2억 위에다가 주사무소, 분사무소는 1억이니까 바로 2억. 그리고 이제 다만 나오죠. 여기는 이제 주된 사무소고 다만 분사무소는 얼마라고요? 분사무소 1억. 자, 분사무소 꼭 밑줄에 놓으시고 1억.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아래도 나왔지만 만약에 분사무소가 5개면, 분사무소가 5개면 얼마를 설정한대요? 어떤 분은 분사무소 5개에 5억만 열심히 생각하십니다. 아주 돼지가 소풍간에. 그러면 왜냐하면 주된 사무소가 있다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 당연히 있고요. 주된 사무소 없으면 분사무소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지는 얼마냐고 입니다. 주된 사무소 2억이죠. 자, 그러면 7억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 이상합니다. 분사무소 5개면 5억이 맞다고 막 우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7억 맞구만.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얼마? 5억. 5개니까. 그럼 만약에 분사무소가 3개면 얼마래요? 분사무소 3개. 그렇죠. 어떤 것도 3억. 돼지가 소풍 간에 주된 사무소 2억입니다. 주된 사무소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입니다. 주된 사무소는 왜 생각을 안 하냐고 입니다. 한 마리 막 부족하다고 지를 안 세니까 부족하지게 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정말 5개면 7억. 3개면 5억입니다. 주된 사무소 2억에다가 분사무소 3개 3억. 그거 버텨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엄청 잘 됐다는 겁니다. 엄청 헷갈리지, 야구르지, 그것도 몰랐니 하면서 정말 야구른다는 겁니다. 다 알고도 눈 뜨고 당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시니까 이제 법인이 아닌 사람들, 그러면 우리 개업공인사, 그냥 공인중개사, 그리고 부치, 얼마라고요? 1억. 분사무소하고 똑같습니다. 동그라미 2번, 공인중개사하고 부치 잘 밑줄을 넣으시고요. 1억. 자, 중개받을 건데 이런 금액을 모르니 말이 되겠니 그럽니다. 그리고 농협 엄청 냈어요. 전원만 이상해. 왜? 농지만 조합원만 범위가 엄청 좁다는 겁니다. 건물도 못하고요. 농지 외에 전탁과수 말고는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은행률 때문에 여기 단위조합을 얘기합니다. 중앙에 말고 거기는 거의 안 해요. 여기입니다. 아마 농협에다가 무슨 농지중개합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모를 겁니다. 그럽니다. 법에 있어. 근데 얼마라고요? 1,000만 원만 설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1억인데 10분의 1밖에 안 되네. 1,000. 그 1,000만 원 좀 박스 좀 잘해놓을까요? 500도 내받고 2,000도 내받고 아주 별로 무슨 다 내받고 1,000만 원을 설정해야 됩니다. 요 금액이 엄청 중요해. 다시 알이 나오잖아요. 먼저 법인 주된 사무소 2억, 가로 분사무소 1억, 그리고 공인중개사하고 부칙은 저 중개인이 부칙입니다. 얼마? 1억. 그리고 농협은 얼마? 1,000만 원. 요 박스를 한번 잘 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문장 보는 것보다도 요 박스 딱 보면 다 구분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그 다음 이제 보증 설정 신고인데요. 자, 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여기도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먼저 개설 등록을 하면은,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때는 아예 못한다는 겁니다. 언제라고요? 업무 개시 전, 업무 시작하기 전, 업무 개시 전입니다. 자, 업무 시작하기 전 또는 업무 개시 전, 그거 좀 박스 좀 잘 넣으실까요? 등록 신청 때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통지 받았을 때. 자, 인장 등록도 등록 신청 때 할 수 있었고요. 고용 신고 때도 등록 신청 때 할 수 있었는데, 우리 보증 설정만큼은 등록되고 나서, 왜냐면 아직 개업 되지도 않았는데 돈 내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등록 받으면 그 후로부터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등록한 때도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협회는 통보를 해준다는 겁니다. 누가 개업이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공제 가입했으니까 세종시장님 그렇게 아세요. 그러면 시장님이 알았다 그럽니다. 원래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해도 괜찮다. 근데 보증보험하고 공탁은 우리가 직접 가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제재는 어느 교재나 소개 안 하는데 해석규정으로 명령규정으로 업무정지도 많습니다. 그리고 4번도 많이 냈어요. 자, 보증을 변경 바꿀 수도 있고 다시 설정하는 거. 요 1번하고 2번을 자주 바꿉니다. 자, 먼저 자, 보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공탁 현금을 1억 맡겨놨다가 나 써야 되겠다. 공탁에서 보험이나 공제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바꾸라고. 어차피 뭐 공탁도 1억, 보증보험도 1억이니까. 자, 그러면 다른 보증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면은 이제 두 번째 줄입니다. 언제라고요? 이미 설정한 보증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 거기 효력이 있는 기간 중을 박스 좀 자려놓을까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만료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살짝 바꿨다는 겁니다. 그거 엄청 많이 냈어요. 주의하십니다. 뭔 만료일? 자, 11월 31일이 만료일. 지금 안 되냐고요? 돼요.
뭐 안 되니까 바늘사다가 무릎팍을 팍팍 쑤시면서 12월 30일까지 참으실 겁니까? 참기는 뭘 참어? 바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 아무 때나 바꿔라. 근데 먼저 바꿔놓고 나중에 해지를 해야지, 해지부터 먼저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해지부터 먼저 하라고 하면 손바닥부터 얻어 맞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바꾼다는 게 아니라 보험을 다시 보험으로, 공제를 다시 공제로, 공탕 그냥 놔두니까 그놈을 아예 빼고 둘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죠. 보증 설정을 다시 설정할 때 자동차 보험증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줄에 적을 때 만료로 인해서 자동차 보험도 만료되면 다시 설정할 때는 다시 보증을 설정을 할 경우는 그때가 언제를 하고요. 꾹 참았다가 만료일까지. 맞잖아요. 두 번째 줄에 중간 바로 넘어가면 만료일까지 있습니다. 그 놈도 박스를 좀 잘 넣을까요? 요걸 바꿔서 변경 설정은 만료일.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뭔 만료일까지 기다리냐고. 재설정할 때가 만료일까지 그냥 참았다가 마지막 날에 바로 연장하면 되지게입니다. 요게 바로 만료일이라는 겁니다. 저 만료일이 변경 설정으로 가면 안 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가로 세 번째는 공탁만. 중개업 안 하는데, 그리고 개업 공인주사가 사망했는데 아드님이 못 찾아간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 3년. 그 3년도 엄청 많이 바꿨습니다. 142페이지 제일 아랫줄에 3년에다가 동그라미 좀 읽고 5년 X. 안날에 3년입니다. 손해를 누가 알고 3년 안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숫자란 숫자는 안 바꿔본 숫자가 아예 없습니다. 맨날 바꿔옵니다. 안날, 안날에 3년. 민법 오다가다 안날에 3년,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에서도 많이 볼 거라는 겁니다. 누가 손해를 알고 오니까 3년 동안 나도 봐봐봐. 그입니다. 돈 자랑했다가 돈도 못 찾는다. 주셔야 됩니다. 아주 쌤통이다. 그럴 겁니다. 근데 공탁이지 공제금을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렇게 심하게 안 나봤습니다. 3번 옆에 공탁 옆에다가 공제X, 공제는 당장이라도 찾아가요. 보험도 당장이라도 찾아가요. 돈 자랑했던 공탁만 못 찾아가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옆에도 역시 시험문제 내봤었고요. 관계증서를 주시라. 그리고 거래가 완전히 끝났을 때입니다. 요거 어려웠습니다. 거래가 완성되기 전에 먼저 설명을 해야 된대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줄에 중간 바로 앞쪽에 중개 완성된 때, 그 중개 완성된 때다가 밑줄을 주시고요. 완성되기 전. 전 X. 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먼저 오자마자 내가 사고를 치면은 얼마를 책임져 주겠다. 저것이 아주 내놓고 나를 사고 친다고 협박하네.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다 끝났고 얘기할 거지. 왜 또 오자마자 내가 사고를 치면은 얼마 책임져 주겠다고. 아주 너 내놓고 그냥 내 사고 친다고 아주 협박해라. 그럴 겁니다. 그럼 안 되니까 다 끝나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완성된 때. 그리고 쌍방할 때 다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럼 1번 볼까요? 내가 사고를 치면 얼마를 보장해 주겠다. 보장금에 아까 2억 1억.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나 어디다가 보증 설정했다. 보증보험인지 공제사업한 협회인지 그리고 법원의 공탁기관인지 보증기관이고요. 그리고 그 소재지가 어디 있는지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하러 가게 세종시 어디 있냐고 다 있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라고요? 보장되는 기간.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보증 종목을 설명할 거냐고. 보증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그 세 개가 있죠. 그 보증기관 하나만 소개하는 거지. 나 공제 가입했다. 끝. 왜 그 세 개를 다 설명하냐고. 듣다가 쓰러지겠다. 매도 매수인 게입니다. 이유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세 개 딱 밑줄 딱 해놓고요. 보증 종목 이제 않는 지가 좀 꽤나 오래됐다는 겁니다. 보증 종목 X. 종목이 아니라 보증기관 하나만. 네가 설정한 거. 저 보증보험에 가입했어요. 끝. 나머지는 설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종목을 설명하라고 했니가입니다. 그거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손해배상금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지금 거의 안 내고요. 손해배상 청구 서류. 두 번째 줄에 중간 넘어가 볼까요? 개업하고 우리 중개인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뭐 청구 서류 간단하죠. 그 다음에 화해. 그 다음에 판결문, 화해조서나 판결문, 나중에 뭐 등기법 등에서도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판결문에 대한 조정조서, 이런 것들이 손해배상 청구 서류라는 겁니다. 거래계약서 말고 얼마가 손해났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이런 건 거의 뭐 시험문제감으로 아예 나오지 않는 그냥 판례 그냥 간단하게 소개한 거고요.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나올 건 이제 따로 있어.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이제 5번까지도 그냥 참고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가로 2번 연호 문제 시험 문제가 아주 단골 문제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또 여기서 나왔어. 근데 왜요? 숫자가 있잖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가 이제 여기는 이제 소개를 못했을 건데 작년도 문제니까 볼까요? 보죠. 자, 먼저 개업 공인조사가 손해배상금이나 공제금 그리고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고치면 안 되는 돈이 빠져나가버렸다는 겁니다. 빠져나가면 그러면 돈을 다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얼마입니까? 15일 이내 작년도 문제가 여기다 30일 그려놨습니다. 그걸 좀 뭐 사업자에서 30일 받니? 그입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시간 주지만 어떻게 30일이나 주냐고 입니다. 이미 늦었다. 30일 만에 보증 설정하면 등록주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시 됩니다. 아,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되면 7일 또는 열흘 지체 없이 이렇게 내겠다고 합니다. 아주 숨 넘어가겠다. 15일 보름 정도 넉넉하게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15일 이내에 그리고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꼭 둘이 신고입니다. 다시 가입을 하거나 그리고 공탁에서 꼭 끊어보실까요? 이걸 바꿔냅니다. 공탁금은 뭐 한다고요? 보전. 공탁금 현금이 빠져나가면 그걸 메꿔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바꿉니다.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보전하고 빠져나가면 채우기만 하면 됩니까? 다시 가입. 그러니까 빠져나가면 1억이 모두 소멸하고요. 2천이라도 1000이라도 다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가입하니까 시간 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15일입니다. 공탁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3천만 원 빠져나갔습니다. 3천만 원 다시 아예 메꿔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꽤나 걸리겠잖아요. 그러니까 15일. 꽤나 걸린다고 30일이라고 안 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탁금은 보전. 꼭 이렇게 공탁만 혼자 삐딱선 탑니다. 아까 공탁만 3년 못 찾아가. 그리고 공탁만 현금을 1억이나 맡겨놔. 돈 자랑해. 공탁만 보전해. 현금 있으니까 아닙니다. 빠져나간 돈만 메꿔넣어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옆에 이제 보증 설정 위반했을 때입니다. 먼저 보증 설정을 아예 안 했을 때가 뭐다? 등록 취소. 그나마 상대적으로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옆에 볼까요? 나머지가 이제 6개월 후 업무 정지 처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 관련 판례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3번까지. 근데 쭉 아래 볼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여기 지금 설명이 약간 빠졌습니다. 중개가 완성되면은 아까 보셨죠? 관계증서 4번도 교부를 하지만 근데 그 4번 요에다가 설명 X 설명 안 했을 때 아까 보장금액 등 그 설명 안 했을 때도 1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 맞습니다. 오히려 권험이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으면 게을러갖고 100 관련 증서 교부 안 했을 때도 여기도 100만 원이나의 과태료 업무정지는 여긴 소개 안 했지만 나머지는 또 업무정지가 있대요. 라고 결론을 내야 됩니다. 딱 여기까지만 뒤에는 이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놈만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전속중개계약 저번에도 봤지만 하나 그중 뭐 사업자 하나가 무조건 나오고요. 그리고 보증설정도 무조건 하나가 나옵니다. 이 정도는 아주 중요하니까 좀 꼼꼼하게 한번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계약금 등에 반환 채무용 보장 요놈 조금 어려우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요거는 점검해 보겠습니다. 쉬었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